중국의 사드 보복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다. 연일 들려오는 악재로 걱정 많으시죠?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당신의 투자는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한 불안감, 미국 주식 투자로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더큰 투자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 전문가와 함께 미국 주식에 미치다 랩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자산 운용팀, 글로벌 애셋 매니지먼트, 즉 감이 함께합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랩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하나금융투자 선릉금융센터 전화번호 02-6921-8631, 02-6921-8631에서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랩과 함께하세요. 네, 김한영 씨와 함께 계속해서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배당주, 그 배당 우량주를 몇 개 알아봤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마지막이 코카콜라가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은 바로 22번째 종목 엑슨모빌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 설명 못 드리기 때문에 네. 다 설명 못 드리기 때문에 요 그 일단 주요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상 올리게 되면 좀 네. 기타 기업들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엑슨모빌이 22번째 배당 우량주를 뽑혔고요. 3.7% 35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또 비슷한 거 했는데 혹시 전 시간에 비스무리한 거 엑슨모빌 비스무리한 거 쉐브론 네 쉐브론을 했죠. 네. 쉐브론과 엑슨모빌은 미국의 뭐 거의 대표적인 두 정유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뭐가 더 나을까요? 뭐 그냥 똑같습니다. 네, 특별히 뭐 나은 거 없이 그냥 비등비등합니다. 점유율도 비슷한가요?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엑슨모빌이 좀 더 앞서가겠지만. 저희가 뭐 점유율이라기보다는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배당 수익률도 비슷하고 네. 주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흐름도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재밌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는 좀 답답한 그런 국면에 있고요. 네. 22번째 엑슨모빌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해보고 이 25번째 예,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게 바로 그 군수업체입니다. 군수업체. 네. 지금 보이는 그림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잠수함이잖아요. 네. 이런 기타 등등의 군수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현재 배당 1.7% 배당 연속 증가 연수는 25년 동안 S&P 500에 편입돼 있고요.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네. 최근에 제너럴 다이나믹스 네.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 혹시 아세요? 로스룹 그루만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게 다 군수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군수 업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잘 되지 않을까요? 미중. 미중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네. 무역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래도요. 전쟁 아니고. 그래도. 사실 뭐 그런 어떤 약간의 양국 간에 어떤 미국과 중국 간에 혹은 뭐 미국과 미국이 아니죠. 중국과 동남아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영역 싸움, 땅 뭐 이런 거 서로 막 싸우잖아요. 자기네 네. 우리의 땅이네, 니네 땅이네. 그럴 때마다 어쨌거나 군수용품에 대한 수입은 증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트럼프께서 네. 악의 축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네, 북한이잖아요. 북한하고 지금 화해무드 인가요 아닌가요? 화해무드인 거 아닌가? 우리 젊은 층 생각하는 현재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지금 화해의 무드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아직까지는 별로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꼬여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 예. 뭔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로 좀 그러니까 좀 살짝 좀 북한이 예. 적극적으로 지금 마음의 문을 열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뭔가 좀 뭘 좀 더 얻어내려고 예, 그러니까 뭘 좀 받았으면 더 네.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좀 여기 미국도 뭔가 좀 덜 주면서 뭘 하고 싶어 네. 하고 약간 좀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지 않아요? 네. 그죠? 그건 지금 내 나이나 아니면 우리 아랑 씨 나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그 북한하고 화해 모드를 접어들면서 네. 주가가 다 많이 군수 업체가 조금씩 다 밑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모든 어느 업종이든지 시대가 변하면 네. 약간 변하기 마련인데 이 군수업종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상승세를 유지했던 지금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약간의 뭐가 좀 화해가 정말 된다고 그러면 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의 업종이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무기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각각 국가들이 네. 또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요. 미국 그 무기를 또 쉽게 해서 또 트럼프가 많은 예산을 줄이지만 국방비는 또 안 줄입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핵도 미국이?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뭐 그런 쪽으로 공부한 적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맞죠. 최강의 어떤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군수 업체까지 좀 봤고요. 네. 또 군수 업체가 실제 의외로 또 배당을 또 많이 줍니다. 네. 또 이제 허멜 푸드스를 한번 좀 보기 27번째 기업인데 예. 이 그 허멜은 어쨌거나 뭐 스팸으로 유명한 회사니까 예. 스팸 좋아해요. 예. 스팸 좋아합니까? 네, 맛있잖아요. 스팸만 먹어요. 스팸이 예, 지금 이제 여기 잠깐만 설명할게요. 2.1% 네. 그다음에 네. 배당 연속 배당 증가 연수는 51년째 엄청나게 오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스팸이 이게 좀 건강에 저는 금기시한 음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왜요? 혈압이 있어갖고 아. 예, 저염. 식 있잖아요. 아, 네. 뭐 덜 짠 거. 저염식. 저염. 이거 먹을 사람 저염. 아니 이제 뭔지 아세요, 이사님? 이해하셨어요? 알죠. 아니 혹시 그게 저염식이래요. 저염이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저염한 게 그게 지금 유행하는 거 아니면 아니 유행 지났죠. 훨씬 지난 거죠. 네, 좀 지났어요. 지금 이거 친구 앞에 나 앞에서 괜찮은데 친구 앞에서 한다. 그러면 절교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 입꼬리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 네. 왠지 좀 이렇게 먹지 말아야 돼. 저는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인데 네. 어쨌거나 스팸이 있었고요. 저염 정말 저염. 예. 나니까 웃은 거예요.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요. 예, 29. 제가 좋아하는. 알죠. 네 알죠. 아, 좋아한다고요? 저 좋은데요. 존슨앤존슨 뭐 어떤 거 써요 제품? 뭐 샤워크림 같은 거. 그다음에. 예전에 아기 뭐 때는 많이 썼죠. 베이비 뭐 베이비 로션은 워낙 네, 유명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분홍 색깔, 노란 색깔. 존슨앤존슨이 우리 네. 아나운서한테 질문해 볼게요. 뉴트로지나도 이거잖아요. 네. 네. 그 존슨앤존슨이 네. 1번 네. 소비재 업종에 포함된다. 필수 소비재. 소비재. 네. 2번 소비재가 아니다. 헬스케어다. 헬스케어다. 어떻게 했어요? 저번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언제? 그때 막 야.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야, 대박이네. 필수 예, 대박이네. 어쨌든. 네, 어쨌든 할 때 이게 대부분 존슨앤존슨을 소비재 관련 기업을 생각합니다. 왜 이걸 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로션 같은 바르고 하는 거 하는 네. 거라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 헬스케어 쪽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 헬스케어 밴드에이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그 의료품을 네. 거의 매출의 절반 정도를 거기서 일으킵니다. 지금은 뭐 아까 말씀하신 루트로지나는 워낙 유명하니까 네. 쓰시나요 혹시? 네. 집에서? 클렌징 폼. 네, 뭐 겨울에 특히 더 많이 쓰시겠지만. 왜요? 루트로지나. 네, 저 클렌징 폼 쓰는데요. 아니 그 로션도 있잖아요 로션. 아 그건 안 써요. 크더라고 이만하더라고. 아 네. 잠깐만. 있어요 집에? 아 지금 있어요? 이게 봤나? 아,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만하게 해서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안 쓰는데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아, 2점. 이건 있네요. 핸드크림. 있네. 핸드크림 써요. 네, 핸드크림. 아 지금 여기 지금 핸드크림 써요. 네 여기 마크 있는지 보려고요. 원래 존슨앤존슨. 네 존슨앤존슨이라고 써 있는지 보려고. 찍겠지? 있어. 있어요? 와 지금 이제 아 이게 찍었어요. 우리가 네 아연 씨 내가 갑자기 급질문인데 네. 요즘 유튜버가 유행이잖아요. 네 유튜버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유튜버요? 네 키워주실 수 있어요? 유튜 딱 구독자 100만. 네 아 유튜버 참. 이거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련 씨께서 네. 지금 뉴트로지나를 꺼냈는데 네. 그 뒤에 보면 존슨앤존슨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인 거를 인증했고요. 네, 아 그러네요. 제조업자가 네. 한국 존슨앤드존슨이라고 네.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55년 동안 정말 배당을 정말 오랫동안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저도 여기 네. 좋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제가 유니버스 50이라는 어떤 저희가 네.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편집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갖고 네. 앞으로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만 건데 혹시 유튜버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 혹시 진짜 진심으로 네. 방송 중이지만 네. 혹시 뭐 얼굴을 공개해서 이수님 자꾸 방송 중에 이런 학답을 받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하시지 마세요. 아니, 유튜버가 네. 유튜브 사실 저희가 이제 미우집 진작에 고민해 볼게요. 네. 아, 그 유튜브 올리시는 거요? 그 실시간 방송 그런 걸로요? 아니 지금 그 라이브로 실시간에 필요 없고 네. 지금 이걸 자체를 찍어서 녹화해서 아. 올리면 되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정식 유튜버가 돼갖고 아 정말요? 네. 지금 다 뭐 광고 나가고 다 카운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이제 뭐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0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고 수입이 한 150원 아.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눈물. 그럼 안 할래요. 150만 원 내면 150원이요? 다음 때는 한 3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미국 주식에 미치다 광고 농담인데 농담인데 네. 광고비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지금 막 뷰가 얼마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100만 구독자요? 네. 만약에 김하나 씨가 100만 구독자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네. 그냥 광고비만 네. 얼마 생각하세요? 난 딱 나와요. 모르겠어요. 100만 구독자면 한 달에 광고비만 3천만 원입니다. 아나 씨 계좌에 딱 꼽히는 주머니에 딱 꼽히는. 와. 예, 아나 씨 짱이다. 예, 딱 갖다 줍니다. 매월. 매월. 그래서 일단 100만 구독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시즌 2가 된다 가능하면 네. 제가 직접 한번 진짜 아나 씨를 네.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 시봉은 정말 이사님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다음에 30번째 네. 예, KMB 예, 킴벌리 클락을 얘기합니다. 킴벌리 클락 아시죠? 네. 크리넥스부터 뭐 펄프인데 뭐 기저귀도 만들고요. 근데 네. 뭐 다양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배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3.4% 예. 배당을 45년 동안 증가했다는 점. 예. 이번 아시는 게 많아요? 네, 유한 킴벌리 아니에요? 그게 자회사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거 아닌가요? 그런 관계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킴벌리라길래 글로벌하기 때문에 네.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킴벌리 클락이라고 하면 네. 하기스하고 지금 막 아~ 네,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애기들 그런, 네. 저거 뭐지 기저귀요? 기저귀 만드는 회사죠. 펄프 같은 네. 거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각티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뭐 하고 싶은데 넘어가고요. 32번째 로우스를 설명드립니다. 로우스는요. 배당은 높지 않습니다. 2.1% 배당을 오래 했습니다. 51년 네. 동안. 이건 보시면 딱 뭐 같아요? 약간 코스트코 같은 느낌? 뭐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장? 월마트 같은 그 느낌? 가정용품 판매 회사인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가정용품의 DIY? 그렇죠. 네. DIY를 하기 위한. 아. 예, 내가 혼자 약간 공구들 같은 거 예, 파네요. 드라이버. 작은 못부터 네. 큰 거는 문? 사다리 문짝 당연히 사다리도 있죠. 네. 미국은 자기가 다 네. 고치잖아요. 쭉 파면 나오는 사다리. 네. 그 다음에 잔디, 변기. 네. 그래서 가서 다 사서 붙입니다. 자기 스스로 DIY죠 진짜 그야말로.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아마존이 모든 걸 다 네. 먹어치우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의 그늘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이게 로우스도 있고 홈디포도 있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문짝도 그렇고 사실은 변기도 그렇고 그냥 온라인으로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갖고 왔더니 안 맞고 막 이러잖아요. 또 내가 또 실제 아나 씨도 경험했을 것 같은데 화면에서 보는 거랑 실제 맞아요. 보는 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가서 직접 삽니다. 일단 물론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망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아니까 네. 시킬 수 있지만. 뭔가 좀 가서 한번 구경하고 네. 해야 되고요. 이 경쟁사 중에 네. 홈디포가 있어요. 홈디포. 알죠. 홈디포 아세요? 네. 로우스는 모르고? 네? 홈디포는 네. 홈디포는요. 몇 번 했었어요. 이사님이랑. 네. 내가 했어요? 네. 네. 홈디포 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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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디포하고 로우스의 그 일단 뭐랄까 좀 장점이나 단점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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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홈디포하고 로우스의 장점이자 단점 뭐죠? 엄청 크다, 넓다. 아. 축구장 거의 두 배 크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장점이 단점. 약간 이케아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좋은 거잖아요. 많은 네. 물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단점 뭐냐면 남자들은 가서 뭘 물어보기 싫어해. 찾아야 되잖아. 너무 멀잖아. 네. 넓잖아요. 네. 못
사야 되는데 네. 혹시 뭐 물어보는 거 좋아요? 뭐 점원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좋아하는 거 아닌데 저는 어, 물어봐요. 바로? 물어봐요. 남자들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알아요? 몰랐어요. 아마 아버지도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안 물어봐요. 쇼핑 안 다녀봤어요? 남자들 보통 안 물어보잖아. 길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는 전 저기 잘 물어봐요. 길을요? 아니 뭐든지 어, 물으면 그냥 물어봐요. 거기 가면 딱 아량 씨 정도의 여자 키만한 네.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아 AI인가? 로봇이서 데려다 준다고요? 네. 못한 모습 데려다 준다. 맞아요. 네. 이사님 네. 저번에 네.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특징인 기업으로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걸. 근데 못 봤어 아직까지. 그 다음에 34번째 종목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배당이 정말 작아요. 네, 그러네요. 1%. 근데 정말 코딱지만큼 늘려줍니다. 조금씩 막 늘려주는 어떤 그런 기업이고요. 한 번 완전 폭발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특별 배당. 이제 돈 많이 벌면 네, 배당을 좀 많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네. 우리 아랑 씨도 내가 막 내가 잘 되면 네. 특채 갖고. 빨리 잘 되세요, 그럼 이사님. 아니 그 지금 빨리 잘 되서 할 때 너무 간절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 맥도날드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진짜 좋아요? 네. 그 저기 다이어트나 상하이 버거 완전 좋아하죠. 상하이 버거를 상하이 시킨 뭐 그 지금 최애 버거. 예. 네, 그 보통은 이제 기름기 때문에 네. 뭐 감자 튀김이나 아니면 이게 그 패스트푸드는 이제 안 썩잖아요. 또 20년 동안 무조건 전 라지로 먹어요. 감자튀김 라지. 오늘 끝나고. 아 오늘 끝나고요? 아 근데 내가 궁금해졌네요. 요즘 진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햄버거를. 아니 여성분들은 네.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 상하이 막, 되게 좋은데? 막 그 기름 덩어리. 아 근데 자주 먹진 않죠. 아, 언제 먹었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맥도날드 한 2년 전에 먹었나? 아니 그 사실입니까? 맥도날드 그거를 아니 햄버거 그냥... 언제 먹었는지 기억 안 나요. 아 아니다 한 두세 달 전에 먹었나? 근데 뭐 살찔까봐 안 먹는 건 아니고 아니, 저때...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먹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는데 뭔가 햄버거를 식사 대용으로 먹은 적이 아니 나랑 지난번에 먹었던 2층에서 먹었던 그건 아 햄버거, 맞다 모스버거인가? 모스버거인가? 그렇죠. 아니 그냥 그거는 그냥 수제버거인데 아 수제버거 모스버거 아니었어요? 아 이름은 모르겠어요. 모스버거였던 것 같아요. 아 맞다 먹었죠? 그것도 먹었네요. 네. 아 그럼 한 두 달?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름이 많아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여간 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맥도날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펩시. 아, 펩시. 예, 펩시 잠깐 하고 넘어가죠. 네. 펩시가 38번째 꼽혔는데요. 네. 2.9%. 45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키고요. 펩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펩시는 탄산 소다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성 음료, 네. 과일 음료를 가지고 경쟁을 잘했고요. 네. 트로피칼 게토레이. 네. 그 게토레이 사연이 있어요. 네.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게토레이가 펩시가 못 가져가는 회사였고요. 네. 코카콜라가 딱 인수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코카콜라가 인수하는 순간에 인수를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 너희가 이렇게 그 멋있는 트림이 나오는 탄산수를 만든 회사에서 웬 게토레이냐. 너무나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워런 버핏께서 네, 인수하지 말라. 해서 폭망했죠. 얘가 인수한 거 아닙니까? 펩시가 그래서. 그래서 얘가 펩시가 게토레이를 가지고 엄청나게 예, 음료에 새로운 어떤 장을 열었죠. 이해됩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워런 버핏이 투자의 대가이지만 네. 이는 먹는 음료에 대해서는 정말 이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게토레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예, 게토레이, 그다음에 펩시에서 만드는 그 생수, 아쿠아피나. 아쿠아피나요? 아쿠아피나, 예. 몰라요. 그다음에 생수, 코카콜라의 생수는 다산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음료가. 예. 모르셨어요? 다산이요? 다산이.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외국 나가면 그 다산이가 있고 아쿠아피나가 있는데 둘 다 뭔가 이사님이 다산이 이러니까 마늘 따의 외산 같아요. 다산 한자로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예, 영어로 써 있어요. 다산, 예, 예. 다산이? 예. 다산이. 자, 40번째 예, 프록톤 갬블 PNG. 네. 예, PNG도 워낙 유명하니까요. 저 섬유유연제. 네, 3.1% 61년 동안 배당을 했고요. 이 기업이 잠깐 멈췄어요. 네. 배당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미 배당을 100년 동안 한 기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래서 배당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약간 그 경기 방어주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그렇잖아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네. 이런 PNG 제품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좀 특이점이라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아, 셔인 윌리엄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배당을 정말 조금 주는 기업이에요. 0.9%. 네. 그리고 39년 동안 0.9% 늘렸다고 하면 얼마나 조금씩 늘린 겁니까 이게?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셔인 윌리엄스 모르세요? 네. 이게 바로 페인트 만든 회사입니다. 전 케첩 회사인 줄 알았어요. 왜요? 아, 뭐 뚝뚝 흘러갔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위에 보세요. 이거 페인트잖아요. 페인트. 네. 근데 예, 네, 그렇잖아요. 근데 페인트에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페인트에서는 네. 잘 되지 않을까요? 왜요? 페인트는 꼭 필요하잖아요. 집 같은 거 지을 때나. 근데 한번 칠하면 아, 그렇죠. 뭐 1년마다 칠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집에 오래가죠. 내가 페인트 칠한 걸 본 적이 있다. 최근에 가까이에서. 아니면 내가 칠한 적이 있다. 없어요. 없죠. 한 번도 없잖아요. 네. 태어나서. 초딩 때 니스 칠은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니스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저 페인트는 페인트. 없잖아요. 아 페인트! 페인트 벽화봉사할 때 해봤어요. 직접? 네. 사실은 그 한국은 이제 우리가 문화가 네. 벽지 아닙니까? 벽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실크벽지. 예, 미국은 많이 칠하니까 실제 그 TV에 보면 이렇게 막 지붕 올라가서 막 무독성. 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제 많이 칠해요 미국은.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독성. 그러니까 예전에 칠하면 이게 막 피부에 묻으면 네. 엄청 이게 유해 물질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굉장히 천연, 네. 예, 그 인체 무해한, 그렇죠. 그 유기농 네. 이런 제품으로 써갖고 상당히 좋은데 네. 이 페인트 회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페인트 회사 되는 이유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무조건 돼요. 페인트 무엇이죠? 회사는. 무엇이죠?가 예, 무엇일까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 페인트요. 페인트가 딱 있잖아요. 네. 그럼 페인트를 끝까지 바닥까지 네. 다 쓴 적이 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없을 것 같아요. 그 없고 그 다음에 조금만 쓰고 냉겨놨는데 굳어서 못 다시 쓴다. 못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벌어지는 페인트가요. 네. 1년 동안 몇백만 갤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네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품 하나 팔잖아요. 이런 거 팔잖아요. 네. 팔면 이건 언제까지 씁니까? 뉴트로지나 끝까지. 다 쓸 때까지. 이렇게 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남아도 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당히 페인트 회사가 머리 잘 쓰는 건 아니지만 페인트 네. 특성상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벌어져요. 못 쓰니까. 네. 이거하고 틀립니다. 이거하고. 이거 화장품하고.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치약 짜듯이 이렇게 네. 쓰지 못하고 일부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 끝까지 못 쓰다 굳어버리는 게 뭐 본드 같은 거예요. 본드? 뭐 그런 게 본드는 또 다 잘 닫았으면 또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또 뭐 시간제나 못 쓰는 게 또 뭐 있을까요? 혹시 물감? 시간지나... 물감 아니에요. 물감도 열어놓으면 굳어버리면 못 쓰죠. 아니면 물 넣어서 쓸 수 있나? 아니요. 네. 못 쓸 것 같아요. 실리콘. 실리콘 아, 그렇죠. 예, 실리콘한테 굳어버리면 못 쓰니까. 맞아요. 실리콘 그래서,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다 쓰지 않으면 네.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 셔인 윌리엄스의 상당히 재밌는 투자 포인트는 페인트가 많이 벌어진다 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인 블랙 앤 데커라고 이거는 정말 공구 회사입니다. 공구 회사. 네. 드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구. 아까 얘기했던 로우스에 가면 이 제품이 또 있어요. 얘네는 이걸 만든 회사고 로우스랑 홈디포는 그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1.6% SWK라고 하고요. 스탠리 블랙 앤 데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배당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타겟 뭐 가보실 리 없었겠죠. 물론 저도 못 가봤으면 4% 배당을 높은 배당을 증가 지급하고 있는데 네. 46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거는 할인 매장입니다. 할인 매장. 마트. 마트입니다. 마트. 마트인데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에 치여갖고 지금 네. 월마트든 타겟이든 뭐 콜스 백화점이든 대부분 다 백화점들이 애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도 역시 똑같이 온라인으로 뭔가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쉽게 네네. 얘기해서.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고 타겟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타겟 백화점, 타겟 마트 하면 뭐 아마존 때문에 치여갖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많이 벗어났고요.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은 심벌이 TGT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옷가게인데 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VF 코퍼레이션은 아 이거 볼까요? 네. 저번에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를 우리 아란씨께서 네. 이거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요즘 보니까 네. 여의도 IFC몰 안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고 명동에도 있고 어디 가 들어가본 데는 이용해본 적은? 네 이용, 제가 말한 데 들어갔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제 48번째 종목인데 WBA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이거는 그 다우에 네. 다우 30에 지위가 빠지면서 이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도 좋은 기업인데 가본 소감이 어때요? 근데 네. 맞나요? 근데 거기 제가 봤던 로고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츠. 그건 뭐 네, 그거는 뭐 여기 그거는, 현지 회사하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네. 보통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로 랄라블라. 네, 랄라블라. 그렇게 거기는 백화점 제품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어디에요? 부츠예요. 부츠가 아니고 네.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 랄라블라. 근데 네. 명동에 있는 부츠가 아예 건물 전체가 부츠예요. 네. 근데 거기 가보면 뭐 베네피트 맥부터 시작해가지고 달팡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백화점 브랜드들이 좋았어요? 네. 그러면 그게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뭐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네. 네.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테스터가 다 있죠. 네. 네. 테스터가 다 있고 그리고 그 신세계에서 들여왔나 봐요. 그래서 신세계 그 막 약간 이마트 24 이런 것처럼 그런 제품들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거나 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를 실제 네. 실제 이제 가서 한번 접해보셨는데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네. 배당 2.3% 42년 동안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당장 사셔야 됩니다. 오늘 사는 걸로 검사할게요. 내가 네. 일단은 어쨌거나 얼마인가 찾아볼게요. 지금 총알이 총알이 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네. 다짐을 했어요. 내가 우리 김아량 씨한테는 치기를요? 아니 김아량 씨한테는 네. 내 주식 얘기 하지 말자. 왜요? 주식 수익률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아니 이제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한번 볼까 오늘. 왜냐면 우리 아량 씨는 그 돈을 많이 벌면 네. 얼굴에 드러날 것 같아. 아 근데 저 그래도 살짝 오늘 네. 오늘이 아니고 네. 요새 그래도 복구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많이 오른 게 있네요. 잠깐. 네, 선생님 네. 하시죠. 네. 그다음에 49번째 월마트 종목을 보겠습니다. 월마트는 뭐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니까 네. 배당이 2.2% 그다음에 네. 44년째 배당을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월마트가 많이 회복했습니다. 과거처럼 뭐 주가가 아마존 때문에 빡 빠지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지금 많이 회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한 타겟과 조금 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조금 고생하다가 일반 리테일러라고 합니다. 리테일러 이런 애들을 리테일러라고 하는데 리테일러들이 아마존의 그늘에서 조금 살아나고 있다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 뭐 그레인저는 뭐 넘어가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개 종목 중에서 대략 한 20개 정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나마 유명한 50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오늘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같이 다 합쳐보면 네. 기억에 남는 거. 존슨 가만히 있지 말고. 코카콜라, 펩시, 부츠. 코카콜라 잘 내겠어요. 네. 네, 잘 내겠습니다. 코카콜라는요. 이번 주에 주식을 사시면 네. 다음 주에 배당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예, 배당을 받으려면 이번 네. 주에 주식을 사면 콜라 예,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예, 그래서 그 배당이 분기마다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당장 심벌이 KO예요. 네. KO 네. 얼마 쉽잖아요. KO 네. 그래서 사면 돈을 벌 수 있는 예, 우리가 구유명한 코카콜라 주식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거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당 내역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배당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배당 네. 내역을 확인하는 거는 finance.yahoo.com finance.yahoo.com 해서 야후 파이낸스로 오시게 되면 네. 야후 파이낸스의 맨 위에 심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심볼 입력, 그 다음에 아래쪽에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데이터. 누르시게 되면 네. 제가 일부러 스타벅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날짜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한 배당을 배당 내역을 보고 싶은데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 해야 되잖아요. 날짜를 제가 2017년 2월 19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1년 동안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done 누르면 옆에 바뀌는데 단 여기서 우리가 주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네. 디비던드 배당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배당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뭐 분할한 걸 알고 싶으시면 옆에 스플릿까지 포함해서 누르시게 되면 딱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면 배당 내역이 쭉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타벅스가 1년 동안 배당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배당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이 야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시면 누구든지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딱 찍어드립니다. 네. 좋은 배당 주식을 딱 찍어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두 가지 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SDYL이 있어요. 예, 이게 종목인데요. ETF인 거죠, 이사님? 응? ETF 아니에요? ETF 세 개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ETF, 그렇죠? ETF. 요 세 가지 ETF가 지금 배당이 4.95%, 네. 하나는 4.04%, 네. 하나는 4.1%, 거의 비슷하잖아요. 4%대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가의 최근에 네.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주가도 올라오고 주가도 올라오고 네. 그리고 배당도 먹고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쉽게 해서 배당도 먹고 주식도 먹으면 일단 꼭 먹고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주가 수익률을 얘기할 때 배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배당이 이렇게 많이 주는 것들은 개별 종목을 찍기가 어렵잖아요. 1타 쌍피네요. 네. 뭐라고요? 네. 1타 쌍피. 고수 못 치잖아요. 하투. 아, 그런데. 하투, 치지 않아요 혹시? 하투? 고수도. 네, 고수도 그러니까. 네. 칠 줄 알아요? 네. 일단 우리가 뭐 그 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1타 쌍피로. 근데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이기 때문에 네, 고돌이.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서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개별 종목이 아니고 ETF입니다. ETF라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네. 거니까 한번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적지만 하나하나 모아가는 재미가 배당주가 짜게 나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 배당을 네 번째 했을 거예요. 네 번째 강의로 나눠서 쪼개서 했었는데 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기억 나셨나요? 네 번으로 쪼갠 건 몰랐어요. 지난번 두 번. 네. 아 오늘 두 번. 두 번. 아, 네 번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배당을 다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15번째 강의가 나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망의 시즌 1을 네. 지금 마감하고요. 아 마감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시즌 2는 조만간 또 할 네. 건데 커밍 준. 예, 예. 시즌 1을 마감하면서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요? 예. 제가 그동안 제가 몇 개월 동안 했으니까 5월부터 예. 해서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제가 정확히 딱 네 달 한 것 같아요. 5, 6, 7, 8 아니다. 5, 6, 7, 8, 9 맞나요? 네. 6, 7, 8, 9 아, 네 달 했네요. 네 달 했죠. 네 달 했는데 제가 처음에 되게 떨렸거든요. 되게 떨렸는데 지금 뭐 7, 8 강부터는 이제 이렇게 막 떠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떨렸거든요. 하기 전에 막 되게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뭔가 누가 쳐다본 사람이 없는데도 뭔가 말 실수할까 봐. 근데 어쨌든 벌써 절반을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네. 가고. 가고요? 네. 앞으로 좀 특별하게 해보겠다. 시즌2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람 씨가 상당히 그 뭐 고생을 많이 하죠, 그죠?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량 씨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량 씨의 잘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좋아요가 말이죠. 네. 지금 너무 형편없이 떨어졌잖아요. 아, 그래도 네. 많이 있던데요. 오랜만에. 아, 아. 그래도 열... 그렇다면 뭐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네. 어, 제가 생각하기에 김아랑 씨한테 뭔가 힘을 주는 거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 이제 기부를 하는 분도 계세요. 네, 네. 뭐 큰 돈 아닙니다만. 근데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좋아요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아랑 씨께서. 관심. 많은 분들의 감심과 애정이 더 필요하다. 감심? 관심. 아, 뭘 만지. 아니 늘었어 이제. 이게 예전에는 어, 무슨 얘기가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막 요, 내가 뭐 얘기하면 치잖아요. 그죠? 어? 이제 혼자 해도 되겠어. 혼자 해도. 이제 살짝 여유가 생겼나 봐요. 이사님. 완전 여유가 생겼는데 살짝이 아니고 대박인데요. 아, 일단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희가 어, 한 가지 단점이 네. 일정을 딱 잡아서 매주 언제 하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아, 많은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아, 시즌2에서는 조금 더 정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